그러니까 지금 아까 1차 도포 후에 약 한 3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이미 다 겨먹어버렸어요. 그건 뭡니까? 흡수를 그만큼 많이 했다는 거예요. 아니면 제가 좀 덜 발랐든지. 아, 지금 다 겨먹었으니까 뭐 요 반질반질한 부분 이런 데만 조금 남았지 다 겨먹었으니까. 이럴 때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도장 다시 이제 오일을 입혀주고. 요 이제 이건 다장 합판인데 요 반질반질한 부분은 흡수가 잘 안 돼요. 사실 안 되고 요런데도 해주면 이게 많이 먹습니다. 이런 데는 옆에는 많이 먹고 가운데는 안 먹고. 요게 이제 특성인데 오늘은 고양이 애견 밥그릇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. 자작나무 합판으로 만들었고요. 요게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자작나무 합판이라는 거는 하드우드가 비싸죠. 하드우드 가격과 맞먹는 그런 고급 합판입니다. 보시면 알지만 무늬도 아주 선명하고 홈집이 없어서 아주 고가의 그 가구재라든가 이런 데 이제 사용이 되는 자작나무 합판이라는 겁니다. 그 애견이나 고양이 밥그릇을 만들 거기 때문에 좋은 나무를 선택을 했고요.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물로 세척을 해도 되고, 뭐 밥그릇 일반 식기 같이 사용을 하셔도 식기가 두 개, 한 개 2,000원, 2,000원, 4,000원, 택배비 3,000원. 어때요? 모양은 괜찮은가요? 제가 이제 뭐 탱크 같아요.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다 나름대로 열심히 머리 굴려서 이제 디자인을 했는데, 예, 뭐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시겠지만 디자인 마음에 드시면 만드세요. 같이 똑같이 제가 디자인한 거니까 저장료 달라고 안 합니다. 네, 끝까지 잘 좀 봐주시고요. 나가실 때 그냥 나가지 마시고 제가 어느 순간부터 먹고 산다는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람 기능까지 자 부탁합니다.
자,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밴드소 팁을 하나 알려드린다 그러면은, 지금 저는 뭐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데, 이거를 진행을 할 때 이 톱날이 잘려지는 부분만큼만 진행을 하셔야 돼요. 나가야지 성기를 급한 사람들은 이걸 밀면, 이거 보이시죠? 날이 뒤로 밀리는 거. 이렇게 밀으시면 안 돼. 잘라진 만큼, 그만큼만 내 힘은 강하지 말고 잘라진 부분만큼만 진행을 하셔야 돼요. 그래야지 예쁘게 정확하게 따집니다. 요거는 제가 처음에 이제 작업을 할 때 이 안에서 피스를 조립을 하려고 그랬어요. 그러면 이제 여기 표시가 안 나는데, 여기가 옆에가 너무 이제 밋밋한 것 같아가지고 여기 포인트를 줄 겸 해갖고, 요게 목심입니다. 목심. 목심은 보통 이렇게 8mm 짜리 긴 거 생각하시는데, 이렇게 잘라진 것도 판매를 해요. 그거 뭐, 한 몇천 원어치만 사면 꽤 많이 사실 겁니다. 그 옆에 포인트를 주려고 일부러 구멍을 냈습니다. 자,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목심 심어줄 거고요. 이게 이제 1차 오일 때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일을 흥건하게 발라야 됩니다. 왜냐면은 이 나무라는 게 1차 때, 특히 1차 때는 오일 흡수량이 무지하게 많아요. 근데 이거를 갖다가 조금 발라주면은 조금밖에 흡수를 못하겠죠? 듬뿍 발라놓으시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다 와 보면은 흡수할 놈들은 흡수를 하고 나머지가 이제 이렇게 뭐라 그래, 추적추적하게 남아있어요. 그거를 마른 걸레로 싹 닦아주셔야 돼요. 싹 닦아주고 건조, 뭐 기후에 따라 온도에 따라 이제 다르겠지만 24시간 정도 이제 건조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2차 도포, 3차 도포 이렇게 해서 한 3번 내지 4번을 할 거예요. 저는 특히 이제 요거는 그 애견이, 우리가 사랑하는 애견, 고양이가 사용을 할 거라 우리가 뭐 먹어도 된다는, 주로 이제 화장품, 여자분들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. 미네랄 오일이라고. 제가 이제 미네랄 오일 몇 번 보셨을 거예요. 저는 이제
미네랄 오일을 잘 쓰는데 여기 이제 건강에 해롭지 않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식도마라든가 저는 뭐 심지어는 식탁 같은 거 만들 때도 오일을 많이 사용합니다. 좋은 거 뭐 저기 화학 페인트를 바르면 물론 반질반질하고 도막도 두껍게 돼 가지고 이제 수명은 길어지는데 저는 이제 후 보수를 염두에 두고 중간중간 보수한다 생각을 하고 이건 도막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뭐랄까 내 마모성 같은 데 굉장히 약해요. 그렇지만 이제 입에 들어가도 된다는 거 특히 어린이들 키우고 뭐 우리 애기한 고양이 키우는 집에서는 이런 거 쓰시면 좋습니다. 가격이 그리고 사실 오일 중에서 저렴한 오일 중에 하나예요. 오일이 뭐 거의 다 수입산이라 상당히 비싸죠. 이렇게 이제 흥건하게 요 지금 1차 도장입니다. 1차 이렇게 발라 놓으시고 나서 요게 이제 어느 정도 흡수가 되면은 마른 걸레를 싹 닦아줘요. 위에 남은 거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네, 그렇게 해주시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도장, 3차 도장 많게는 4차 도장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요렇게 하셨을 때 요거는 이제 애견 밥그릇인데 뭐 사람이랑 똑같잖아요. 우리가 애견이나 고양이는 얘들 먹고 나서 아무래도 뭐 침도 묻을 거고 흘릴 거고 이물질 묻었을 때 물 세척이 사실 쉽지 않아요. 제가 왜 빵꾸가 났나? 예,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지금 1차 도장이니까 집에서 쓸 거니까 도장을 3회 내지 4회 이상 해주시면 좋다. 자, 이렇게 하고 이제 요거 1차 도장하고 제가 또 2차, 3차 도장 24시간 정도는 해야 돼요. 요거.